지금은 두 분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생활을 해가고 계시지만 사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부부가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? 많죠. 네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고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게 됐어요. 아, 다리가. 진도장애시구나. 네,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냥 혼자 보행을 조금씩 해서 네. 봉사를 그래도 다녔어요. 그랬는데 작년에 또 수술을 했어요. 다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보행이 좀 어렵고 그래서 네. 이제 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죠.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옆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주니까 손발이 돼주니까 네.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남편이 기둥이 되고 또 내 네. 발이 되어주고. 아, 그럼요.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노래마다 감동이 진하게 전해오는군요. 어떻게 보면 진짜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게 부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모습이 바로 두 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또 노래 좀 청해도 될까요?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.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. 마음이 외로워 봤어요. 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. 나의 가슴에 그대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. 자! 언제나 사랑하고